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률을 하향 전망했습니다. 한국 경제에 대해 전반적인 대외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본 건데요. 이 가운데 경제 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과 관련한 고언을 쏟아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상 기자. 네, 강상입니다. S&P의 전망치 얼마나 낮아졌습니까? 네, S&P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.5%에서 2.4%로 0.1%포인트 내렸습니다. 어제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분기 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시했는데요. S&P는 한국은행이 완화적 성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잠재적으로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어제 S&P 연례협의단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면담을 가졌습니다. 정부는 S&P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우리 경제 원로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요? 네, 문 대통령은 어제 8명의 경제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,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습니다.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찬에서 경제 원로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.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 52시간 정책 추진, 산발적인 규제 혁신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시장에 맞는 정책 수립을 조언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인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 조언해달라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